안녕하세요. 에필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요, 바로 도적 캐릭터 한번 각성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덱은 티르 열쇠를 낀 도적 본캐와 팔콘, 블랙캡은 그리고 라그나로크 노강 열쇠를 낀 그람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강이 된 벨스노우, 이렇게 딱 덱을 갖춰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깰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잘 해봐서 뭐 각성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입장하고 각성 분신까지 딱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했고요. 확실히 팔콘하고 데스노우를 들고 가니까 꽤 안정적으로 들고 있네요. 전에는 티르비엘하고 마그리트를 가져갔긴 했는데 이게 좀 많이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은 마그리트랑 티르비엘 데려갔을 적과 다르게 좀 더 안정적이고 클리어 속도도 더 빠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잘 잡아주고 있고요. 이렇게 최대한 안전하게 분신까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웨이브까지 왔습니다. 잘 하고 있고요. 역시 벨스노우가 부족한 딜을 채워주다 보니까 아주 잘 클리어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팔콘도 잘 도와주고 있고요. 예, 좋은 타이밍에 빛의 길 스킬이 들어가서 무적이 생겼죠. 이제 여기서 피해 없이 끝까지 잡으면 분신 잡기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보스를 제외한 다른 쫄병들은 다 잡았고요. 이제 거의 보스도 다 잡아가죠. 예, 이제 드디어 분신을 잡을 때가 왔습니다. 윈터 바나가 일단 나오네요. 이게 윈터바나랑 티르가 자신의 본 캐릭터를 시험한다면서 딱 각성을 하게 되는 시험이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이렇게 해서 자신의 분신을 잡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티르가 자신의 캐릭터한테 검을 박아서 죽음의 시련을 이겨내면은 이렇게 각성이라는 힘을 깨우치게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자신의 본 캐릭터의 분신을 잡을 때가 왔습니다. 이 본 캐릭터의 분신을 잡지 못하면은 각성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갑니다. 네, 잘해주고 있어요.
아, 슬슬 블랙헤븐과 베스노가 붙고 가는데. 아, 이제 도움이 키르도 이제 10초, 9초. 아, 아. 문제가 됩니다. 아직은 버티고 있는데, 아, 이게 너무, 근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부활 주문서까지 타이밍을 재야 되는데, 버틸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활주문서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 이제 반피를 깎았는데, 아, 제발 이게 깼으면 좋겠는데요. 아, 이게 본 캐릭터가 죽어야 빨리 티르로 살릴 텐데, 본 캐릭터가 죽지 않고 있습니다. 아, 빨리 죽어줘야 돼요, 이게. 이게 분신을 잡을 때 문제가 시작할 때 변신이 다 풀려버리거든요. 이게 죽었을 때 부활주문서로 살려야지 다시 열쇠로 인해서 티르로 다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죽어줘야 되는데, 아, 이게 타이밍을 주기가 많이 힘드네요. 오, 됐습니다. 티르로 변신했고요. 아, 아쉽게도 근데 라그나로크는 부활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같이 죽진 않았어요. 그래도 꽤 무난하게 가고 있는데, 아, 이게 깼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도움이 돌아왔고, 드디어 깨는 겁니까, 이거?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각성하게 됐어요. 드디어, 각성을 완료했습니다. 아,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역시 덱을 잘 들고 가니까, 그리고 도우미를 잘 들고 가니까, 결국 성공하게 되네요. 드디어 100레벨이 되어서, 스스스 동료 버킷과 한 개도 얻었고요. 100레벨 달성으로 인해서 360루비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80루비,
그러면 440 루비. 각성만으로 이렇게 440 루비를 얻었습니다. 이제 다른 던전이 열렸고요. 이제 각성으로 인해서 이제 99레벨에서 멈춰있던 레벨이 100레벨 올라가고 추가로 능력치가 상승, 그리고 20스킬포인트 추가를 획득했습니다. 아 이제 각성 패시브를 또 찍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레벨을 또 102까지 또 찍을 수 있겠네요. 아 정말 고생했는데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각성하게 되면은 퀘스트가 바로 넘어가네요. 정말 멋진 모습으로 각성을 했습니다. 스킬을 보면은 뭐 이렇게 각성 전용 스킬들이 다 있고요. 특히 이 패시브들, 드래곤 버스터를 타면 데미지 감소도 있고, 그리고 능력치 상승. 아 이게 도적은 드래곤 버스터를 타면은 다 능력치와 스탯이 오르는 패시브밖에 없네요. 와 이게 무조건 드래곤 버스터나 다크 소울을 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이렇게 저도 캐릭터 각성을 드디어 완료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사제 캐릭터 그리고 또 성기사 캐릭터도 한번 더 도전해서 각성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